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7주간 보험 계약법을 강의하게 된 이용욱입니다. 일단 이제 보험 계약법을 살피기 이전에 이제 보험 계약법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보험 계약법을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보험 계약법은 우리 법제처라든가 어디 법원 그 행정처에 어딜 찾아봐도 보험계약법이라고는 사실 없어요. 이 보험계약법은 상법 내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상법은 이제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 다 관리하는 상법이 있고, 이 상법 내에 크게 보면 6개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6개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총칙이 있고, 그다음에 상행위, 그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해상, 항공.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각 편이에요. 1편 제 총칙, 그 다음에 2편 상행위, 3편이 회사, 4편이 보험, 그 다음에 5편, 6편 이런 형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형식에서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제 4편이거든요. 제 4편에 있는 보험편, 요걸 우리가 통상 보험계약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보면은 어느 규제에서는 상법 제6법 638조, 600, 뭐 670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이제 보험법 아니면 보험계약법 제몇조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상법 제4편에 보험편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상법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보험법으로 표현할 때도 있으니까 그거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보험편을 갖다 좀더 세분화시켜 본다면 크게 보면 또세 파트로 나눠지겠죠. 통칙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 또 임보험, 이 형식으로 나눠지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손해사정사나 보험계리사 쪽에서 이제 계리사 쪽에서는 25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우리 손해사정사 쪽에서는 이제 40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40문제인데 사실 이 통칙 규정이 638부터 마지막 조문인 739조에 3까지 거의 몇개 조문이에요? 100개 조문이거든요. 100개 조문에서 4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각 조문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건 원론적인 규정, 요거 빼고 나머지 법 조문만 정확하게 이해하더라도 우리 보험계약법은 40점 이상은 충분히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험계약법이 어렵다, 특히 1차 시험에서 뭐 어렵게 나와갖고 꽈락이 됐다, 뭐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험계약법만, 그러니까 법령만 정확하게 여러 차례 읽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다. 그럴 때 1번만 다 써도 꽈락을 넘겨요. 이게 절대 꽈락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수험생 쪽에서는 이제 판례가 많이 인용되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시험하고 좀더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이 통칙 규정은 손해보험과 임보험에 모두 다 적용되는 조문이다 보니까 매우 중요해요. 여기 있는 통칙 규정은 시험 문제 각 조문마다 한 문제씩 필히 100%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38부터 644조까지가 통칙 규정인데, 요 638이라든가 644과 같은 그런 이제 선언적인 규정 말고 그 사이에 있는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나 뭐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설명의무 이런 문제는 100% 나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시해서 좀 봐야 될 거고, 손해보험도 또 다시 이제 다시 나눠질 수 있어요. 또 이게 또 여러 파트로 이제 여기 다시 통칙 규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칙이 있어요. 이 각칙에서는 이제 각그 분류별로 이제 운송보험부터 화재보험, 그다음에 해상, 책임, 자동차, 보증보험 이렇게 한 6개의 파트로 지금 각칙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통칙 규정은 여기 손해보험에 있는 각 각칙 규정에 다 적용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다 보니까 여기서의 손해보험의 통칙 규정, 여기도 각 조문마다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운송보험, 화재보험, 여기서 조문은 여기 몇 개씩 이제 운송보험 조문이 한 3개 정도, 화재보험 조문도 한 4개 정도, 해상보험 조문이 한 17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각그 파트별로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상보험이 조금 더 조문이 많다 보니까 잘하면 두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 조문을 보거나 교재를 볼 때도 여기 전체적인 통칙 규정과 여기 손해보험 통칙 규정을 위주로 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실 겁니다.
임보험도 조금 다시 이제 크게 보면 여기처럼 통칙이 있고 각칙이 있거든요. 이 각칙에서는 다시 생명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이 있고 질병보험이 있어요. 역시 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은 여기 요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다 그리고 생명보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준비하시고 하실 때는 위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요 통칙 부분하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리고 조금 더 든다면 요 정도 여기를 갖다 위주로 보셔야 되고 나는 이 보험계약법을 갖다 고득점 맞아서 90점 이상을 반드시 맞겠다. 당일에 다 보셔야죠. 당일에 봐야 되는 거고 시간적인 효율성이라든가 활용도를 봤을 때는 요 통칙 규정을 위주로 해서 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실 수가 있다. 물론 진도는 다 볼 거예요.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문제 여기 한 30-40%가 나와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해갖고 문장을 살짝 바꾸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게 한 30%에서 40%. 나머지 30%에서 40%는 또 뭐냐?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 학설이라든가 이론적인 거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같은 거. 그럼 나머지 20-30%는 또 뭐냐? 그거는 판례예요. 판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험법에서 좀 어떤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런 판례가 나오는데. 최근 판례의 그 판례도 제가 이제 가급적 교재에 대부분 다 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판례는 대부분 뭐 크게 커져,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판례를 갖다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판례 문제는 조금 어렵게 이렇게 꼰다든가 아니면 문장을 조금 바꿔버리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판례 문제가 나왔다가 하더라도 절대 그리고 특히 나는 이 판례 못 봤는데 라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어차피 보험법에 있는 이론을 벗어난 판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원칙을 갖다 그대로 적용해서 재판 결과를 이렇게 예측하면 거의 맞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테니까 그렇게 보고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재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보험의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실판을 새로 교체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 이거 다 나눠 받으셨을 건데 보험계약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거를 반드시 옆에서 교재하고 같이 끼어서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하시고, 특히 이제 보험계약법을 읽으면 제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법조문을 이렇게 해서 그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 조문이 나올 때마다 이걸 같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다 암기가 돼요. 그래서 별도 어떤 분들은 상법 조문만 어느 정도 학습해도 충분히 그 30-40점은 그냥 뭐 반타작을 한다더라 해갖고 이것만 따로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재를 읽고 거기에 상법 몇 조, 아니면 보험법 몇 조라고 써 있으면 몇 조가 나올 때마다 그 조문을 읽으시면 내년 1월쯤에는 충분히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이 결부해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시고. 먼저 이제 교재를 볼까요? 교재 앞에 손해사정 전반적인 내용은 그 시간 날 때 보시면 되는 거고, 총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험의 개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험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이 일정한 기금을 형성시켜서 그 구성원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게 경제적 그 수요를 갖다 충족시켜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보험계약법이나 아니면 손해사정 이론처럼 이렇게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준비될 때는 이런 문구를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보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억하실 거는 이런 보험은 적극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정도는 조금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보험은 어떤 그 보험이 형성되기 위한 전제는 이제 반드시 위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위험은 어떠한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거냐? 거기 이제 위험 발생의 불확실성, 다수성, 동질성 있죠. 이게 이제 이러한 위험만이 보험으로 담보될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보험계약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손해사정 내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불확실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위험이 발생할지 말지를 갖다 알 수 없는 거,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이 이제 보험에 담보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위험은
단일한 위험 같은 경우는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위험이 여러 개, 다수가 있고 복수로 존재할 때, 이럴 때 이제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은 다수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위험은 또 통제일의 위험이어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하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하고 이런 위험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은 같이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동질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보험의 유사제도가 나오는데 유사제도 시험이 예전에는 간간이 한 번씩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간간이.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 보험하고 비슷한 어떤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제 도박하고 복권. 이 도박이나 복권 같은 경우도 불확정한 사건을 기화로 해서 그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엄청난 금전이 오고 가는 측면에서 보면 보험하고 비슷하거든요. 보험도 보험 가입했다고 반드시 보험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 사고가 발생할지 말지 달라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또 금원이 지급되는 이런 그 측면에서 유사성은 좀 있어요. 근데 보험은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도인데 반해서 도박이나 복권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목적이 좀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죠. 저축 같은 것도 이제 좀 비슷할 수가 있죠. 보험하고 저축 같은 것도 어떤 장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 대비를 위한다든가 실직을 대비해서 자기가 일정한 금원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은행에다 저축을 하고 위험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죠. 금전을 비축한다는 측면에서도. 하지만 저축 같은 경우는 자기의 위험을 자기 스스로가 대비한다는, 보험은 한 사람이 보험 가입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성이 없다라는 측면과 또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잖아요. 근데 저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낸 거에 약간의 이자만 붙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 개하고 무진. 개는 다 아시죠?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개 구성원, 개원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개원들이 일정한 금원을 객출을 해서 특정한 개원한테 그 금원을 갖다 지급하는 이런 제도인데 보험하고도 조금 비슷하죠.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았다가 특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근데 개하고 보험은 차이점은 개는 반드시 자기의 순번이 한 번은 온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가 될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순번은 돌아가면서 타는 거기 때문에 개또는. 그래서 불확실성이 적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순차에 의해서 반드시 한 번의 기회가 온다라는 거. 근데 보험은 뭐 10년간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불한 번도 안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보면 무진 있죠. 무진, 저는 이걸 왜 자꾸 언급해놓나 싶을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무슨 무진이라는 것 해보신 적 없으실 거죠. 이거는 일제시대 때 서민금융제도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개하고 비슷해요. 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개주가 형성되고 개주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당첨된 개원한테 그 돈을 갖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주가 어떨 때가 있어요, 가끔? 개주가 돈 갖고 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주가 이렇게 어떤 뭐 사고칠 걸 좀 두려워해서 이 여러 사람이 만들어진 금원을 이 개주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그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그 금융기관에다 맡겨놓고서 그리고 그 개원들 중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권을 가지고 그 금융기관에 가서 찾으면 돈을 수령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제 무진이거든요. 요거는 해방 이후에 거의 우리가 45년도 우리나라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데 꼭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상법이 일본에서 그 학습하시고 일본에서 이렇게 법학을 전공하셨던 분들이 1962년도 상법을 제정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일본법을 그대로 따오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걸 갖다 전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상법 규제나 아니면 보험법 규제에 보면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좀 빼고 싶은데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거. 아마 이름도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자가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가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처럼 다수의 차량이라든가 다수의 건물이라든가 다수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까지 어떤 경영상의 경영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사고가 통상 한 10번 정도는 하더라. 그리고 손실액이 대개 한 10억 정도는 하더라. 그러면 10억을 갖다 경상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정한 금액을 갖다 비축해 놓는 거거든요.
요걸 갖다 이제 그 셀프 인슈어런스 내진 자가보험이라고 해요. 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일반적인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가 위험을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그 금전을 각출하는데 이 자가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전을 비축한다는 측면에서 다수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자가보험이라는 건 이제 보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만 나중에 저 상법 663조 이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법 663조 뭐 지금 나온 김에 한번 간단히 다 같이 볼까요? 이제 그 법조문은 지금처럼 이렇게 조문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본다라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법 663조를 보면은 2편의 규정. 2편은 어떤 편의 규정일까? 보험편의 규정이에요. 이 아까 제가 1편부터 상법이 6편까지 나눠진다고 하는데 그 편 중에 4편이 보험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4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계약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병장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 금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법규에서는 강행법규라고 하거든요. 이런 강행법규를 위반한 거는 다 무효예요. 그들 당사자들끼리 별도의 계약을 체결을 하든 아니면 서로 협정을 맺든 다 의미가 없어요. 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 이게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거든요. 이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이 자가보험에는 적용이 안 되죠. 이건 어차피 자가보험은 자기 혼자서 보험처럼 유지하는 제도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이라는 제도도 있죠. 보증은 이제 주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갖다 변제한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보증을 세운다라는 건 자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혹시 주채무자가 돈을 안 갚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받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증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 손실을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과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만 다른 점은 역시 다수성이 없잖아요. 보증인은 되게 연대보증인 뭐 1명, 2명 이 정도인데 보험이라는 건 다수의 위험이, 그러니까 다수인의 어떤 그 보증 채무를, 그 뭐 이행 채무라고 할까요? 이행 채무를 갖다 전가받는 측면에서 좀 다른 그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공제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그 상호 부조공제,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위험을 갖다 공동으로 대비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제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뭐 특정한 기업이라든가 같은 직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동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자신들의 그 공동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 보니까 보험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새마을 공제라든가 자동차 버스 공제라든가 화물 공제라든가 렌트카 공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고 렌트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버스와 같이 그 버스를 운전하는 그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원을 협출했다가 그러다가 실제 사고를 당하면 그 조합원에게 그 금전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보험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 상법 644조에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각종 공제라든가 이것도 다 이제 보험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제는 이전까지 있었던 보증이라든가 자가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하고는 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데 공제는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보험의 종류가 나와요. 13페이지를 보면은 보험의 종류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간간이 제가 볼 때 5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정도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보실 거는 아니에요. 먼저 이제 운용 대상에 따라서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공보험,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사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우체국 보험처럼 우체국 보험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우체국 보험을 그 대상자, 보험 계약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일반 민간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운영 주체가 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민간인을 갖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사보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개 이제 뭐 저 공보험이 제일 대표적인 건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입이 다 강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공보험이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이 공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상법 663조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불이익 저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건 사보험일 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민간 보험일 땐. 그다음에 이제 사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이제 우리 생명보험이라든가 손해보험에서 운영하고 판매하고 있는 보험, 즉 일반인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은 이건 사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보험은 되게 임의보험이 많죠. 대다수가 가입할지 말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리성에 따라서 이제 영리보험과 그 상호보험으로도 구별할 수가 있죠. 영리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을 통해서 일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 측면에서 만들어진 보험. 그러니까 되게 이제 민간보험이 되게, 영리보험이죠. 우리 보험업법상에서는 보험회사는 아무나 보험회사를 차릴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를 막 마음대로 차릴 수가 없고, 자본금도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를 그 만들려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만 가능해요. 일반 합자회사라든가 한명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는 그 설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주식회사는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주주들이 돈을 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을 남으면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 거 이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우리 보험회사는 다 그 영리보험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하고 조금 이제 저 대칭되는 회사가 이제 상호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호보험은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생소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상호보험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많고, 일부 학자들은 그래도 좀 저 P&I 클럽 정도는 상호보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그냥 뭐 학설의 대립이라고도 보기는 없고, 정확하게 말하면 보험업법상의 상호보험은 아니거든요. 또 P&I 클럽이. 상호보험은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일반적인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고 어떤 특정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사고를 당하면 그 보험에서 돈을 받는 건데, 상호보험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돈을 내면 거기 영업비라든가 사업비가 나가니까 보험료도 아끼고, 또 역시 보험이라는 게 어떤 이제 이런 금전의 급부로 급부가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서로가 약간 도덕적 위험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보험회사 설립을 해갖고 우리 중에서 누가 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기로 약정하는 일종의 좀 개가 조금 커진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상호보험에 보험을 가입하면 여러분들 그 가입자가 곧 저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회사의 그 사원이 되고, 그리고 그 사원을 탈퇴하거나 아니면 새로 가입할 때 그 다른 사람의 또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일정한 저기 뭐 그 기금을 형성할 때도 이제 보험업법상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뭐 절차에 따라서 또 일정한 금원도 비축돼야 되고 또 비율도 적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호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즉 이제 보험회사의 가입과 보험을 가입함과 동시에 사원과 임직원이 되는 이런 그 회사가 이제 보험회사다, 그 상호보험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호보험이 거의 없어요. 뭐 보험업법 여러분들이 아마 또 이제 1차 시험 준비를 하시면 보험업법을 공부하실 건데, 또 상호보험에 관한 규정이 보험업법에서도 한 70개 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호보험이 없는데 법조문은 이렇게 많고, 그렇다고 하니까 보험업법에서도 상호보험에 대한 시험 문제가 서너 문제 이상이 꼭 나오거든요. 없는 회사를 갖다가 왜 자꾸 이렇게 내는지 막 하면서 이게 실효성 없는 이런 거는 빼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법 자체가 일본법을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일본의 상호보험회사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령 자체가 일본법하고 좀 유사하고 그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실 거는 영리보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663조가 적용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상법상의 분류에서 아까 상법상에서 분류했죠. 처음에 통칙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손해보험, 임보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법상에서는 이제 그 손해보험하고 임보험으로 구별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재산의 위험에 대한 그 담보사항을 보장하는 게 이제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산이라는 건 이제 물건과 같이 건물이라든가 자동차와 같은 이렇게 유체물로 되어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책임보험처럼 일정한 법적 책임이라든가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이런 것도 다 피보험자의 재산적 감소를 갖다 대비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이건 이제 손해보험이고, 그 다음에 임보험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게 임보험이다.
시험 문제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지문에 우리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별하고 있다. 아니면 상법상 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 문제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 상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저쪽 통칙 규정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고 임보험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별하고 있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정약보험하고 정약보험으로도 이제 그 보험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데 정약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정해놓은 보험금을 사고 발생하면 그대로 다 지급하는 거. 이걸 정약보험이고 부정약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실제 발생한 손실만큼만 보상하는 거. 이게 이제 부정약보험이죠. 부정약보험은 통상 손해보험에서 적용이 돼요.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칙은 뭘 말하는 거냐? 보험을 통해서 보험사고를 통해서 피보험자는 경제적인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이득금지의 원칙이에요. 이거 이득을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보험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죠. 누가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보험사고만 났다 하면 또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고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많이 발생할 거고 또 이제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대원칙으로서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제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실손보상의 원칙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보험자 대의 뭐 이런 규정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액보험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은 언제 가능한 거냐. 보험 가액을 갖다 측정하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이제 정액보험 형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걸 본다라면은 임보험에서, 임보험은 보험 가액을 측정할 수가 없죠. 즉, 여러분들의 목숨값은 얼마라고 단정할 수가 없거든요. 제 손가락 하나 걸리고 얼마짜리겠어요? 이게 1억짜리니까 5천만원짜리니까 1억, 저 1000만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면, 사람이 죽으면 대략 통상 뭐 2억 나오던데, 3억 나오던데, 그럼 그게 이제 보험가액, 아니면 그 사람이 목숨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거는. 자동차 보험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측정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의 노동력이 상실된 만큼, 일실수익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안 죽었으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서 통상의 손해만큼.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사람 목숨값이 2억, 3억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목숨은 존엄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다 소중하고 누구도 다 존중받아야 될 그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험가액이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가입할 때 내가 1억 가입할래, 10억 가입할래, 100억 가입할래 그 가입금액 전부를 다 지급받는 보험이 정액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보험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개별보험, 집단보험 이렇게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개별보험은 보험 목적물이 단일한 거, 요걸 개별보험이라고 하죠. 목적물이 하나인 거, 뭐 이렇게 책상, 뭐 컴퓨터, 뭐 건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 단일한 목적물을 갖다 가입하는 걸 개별보험. 그럼 집단보험, 집단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물건이나 사람을 가입하는 걸 요걸 집단보험이라고 한다. 그 물건의 그 이렇게 다수가 있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 안에 있는 모든 직기비품 일체라고 하면 컴퓨터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칠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합보험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갖다 일괄해서 가입하면 이런 거는 이제 단체보험이라고 한다. 일단 집단보험이 됐든 집합보험이 됐든 단체보험이 됐든 보험증권은 하나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물이 여러 개 있으니까 보험증권도 여러 개 발급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단체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험증권은 하나만. 이게 하나의 단일한 계약으로 포괄적으로 인수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원보험과 재보험으로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보험의 종류를 본다라면 원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안고 있는 위험을 최초로 보험 회사에 넘기는 거. 요거를 이제 원보험 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가 그러한 위험을 받아봤더니 위험이 너무 커. 그럼 자기도 위험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한테 일정한 위험을 전부 또는 넘기는 거. 이걸 재보험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원보험이나 그 원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이 될 수도 있고 손해보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보험 계약은 반드시 손해보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뭐 문제가 가끔 이제 요런 형태로 나와요. 뭐 원보험 계약이 손해보험이면
그러니까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면 재보험도 손해보험 계약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원보험이 생명보험 계약이면 재보험도 생명보험 계약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죠. 이게 틀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지문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재보험 계약은 반드시 손해보험 계약, 원보험 계약은 저 생명보험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손해보험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재물보험과 인보험으로도 구별할 수 있죠. 뭐 딱 보면 알죠. 재물보험은 물건을 보험 목적으로 삼는 거. 이걸 재물보험이라고 하고, 인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을 갖다 보험 목적물로 삼는 거. 이걸 인보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뭐 강제보험 말 그대로 보험 가입이 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가입을 갖다 시키고 있는 거, 이걸 강제보험이라고 하고, 임의보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걸 이제 임의보험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강제보험 같은 경우는 대개 법령에 의해서 되는 그 강제적으로 이렇게 보험 가입을 시키고 있는데, 뭐 이런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뭐 심하면 벌금 처분까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리고 가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강제보험은 국가에서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강제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공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맞아요. 공보험이 대부분 맞는데 강제보험은 공보험이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다라는 거예요. 강제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사보험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 저 제일 대표적인 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모든 사람,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누구든지 자동차,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사보험이거든요. 공보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이해할 때도 그래서 강제보험이 되게 공보험은 많지만 다 공보험은 아니다. 그 사보험도 있다. 그 다음에 기업보험하고 가계보험. 기업보험 같은 경우는 기업의 경영상의 운영 위험을 갖다 담보하는 보험을 이제 그 기업보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계의 위험, 가계의 위험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라든가, 아니 주택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을 담보하는 건 이제 그 가계보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상보험, 육상보험, 항공보험, 이건 장소에 따라 담보 위험이 어디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보장 내역을 달리하는 거죠.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그 밑에 이제 보험의 기본 원칙 있죠. 역시 요거는 보험계약법에서 절대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없는 거를 그냥 언급을 해놨어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손해사정 이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근데 보험을 이해하려면 요 정도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해놓은 거니까.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보험은, 일종의 어떤 수학적 통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측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제 사고 발생률하고 같아진다라는 원칙. 이게 이제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사위를 제가 한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요. 그럼 제가 근데 진짜 한번 던져, 6번 던졌는데 한번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6번 던졌는데 계속 6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6번 던졌을 때는 6만 쭉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600번 던졌거나, 6000번 던졌거나, 6만 번 던졌거나, 600만 번 던지잖아요? 거의 그럼 6분의 1로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이런 것처럼, 위험을 갖다 측정할 때, 위험의 측정을 그 모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제 사고 발생 위험률하고 같아진다라는 원칙이 대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 같은 거는 이제, 납입했던 보험료와 지급하는 보험금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아마. 수지상등의 원칙은 다수의 보험 계약자가 납입했던 총 보험료와 그 다음에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은 같아야 된다라는 게 수지상등의 원칙이거든요. 아니면 또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납부했던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은 같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같을까, 안 같을까? 안 같죠. 안 같은 이유가 있죠. 여기 보험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나눠지죠.
그리고 순보험료에서도 이제 적립보험료가 있고 위험보험료가 있고 부가보험료 같은 건 뭐가 있을까? 뭐 관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겠죠. 근데 이 보험료에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인데 이 부가보험료는 소멸되는 애들이잖아요. 얘가 소멸되고 얘네들은 남는 애들이고 특히 위험보험료는 지급보험금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험보험료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그러니까 위험보험료 총액하고 그다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 총액은 같아야 된다. 이게 수지상등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에 대한 건 그 뒤쪽에 간단하게 다시 나와요. 그래서 얘가 소멸되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계약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같진 않은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저 위험보험료 총액과 그다음 지급보험금 총액은 같다. 이게 같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이 나오는데 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은 동일한 위험에 가입한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던 지식이 많던 뭐 그 재산이 많던 관계없이 뭐 어떤 뭐 성별 이런 거 관계없이 약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원칙이거든요. 이건 이제 보험의 단체성 때문에 이렇게 그 유지가 돼야 되고 이 원칙이 깨져버리면 보험 가입을 안 하죠.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큰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용하고 또 일부 어떤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럼 불리하게 적용받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안 하게 되면 그 안쪽에서 다시 또 이제 일부는 또 불리한 사람들 계속 불리한 사람 탈퇴하다 보면 보험 계약이 유지가 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계약자에게는 다 똑같이 보험 약관이나 보험 약관을 또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아까,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대전제예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득금지라는 원칙은 보험사고를 통해서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깨져버리면 누구라도 다 보험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행심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자 그 대위 제도를 둔다든가, 아니면 고지 뭐 위반일 때 뭐 어떤 해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초과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계약을 무효시킨다든가 감액청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칙은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우리 쪽 시험 문제하고는 많지 그 관련성은 좀 적어요. 저쪽 손해사정 이론 쪽의 문제하고는 좀 관련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법의 특징이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 조금씩 가까워져요. 더 보험계약의 특징 먼저 보면 이제 보험계약법은 일반적인 민사계약이라든가 민법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선의성과 윤리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의성, 윤리성 말 그대로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양계약 당사자 특히 자 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제 수시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다. 이거 별거 따로 있는데 어차피 계약자에 대한 거 보험자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어차피 그 당사자 말씀을 드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해요. 우리 상법상에서 법에서는 그래요. 법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먼저 서두에 좀 해둬야 되는구나. 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하는 용어하고 조금 다른 게 제가 이제 가끔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는 사람만이 권리 능력의 행사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법에서 두 사람으로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구별할까요? 남자, 여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자연인. 자연인과 또 법인.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 그래서 법인을 저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게 놈자자잖아요. 보험자. 그래서 보험을 판매하는 자. 보험을 판매하는 자. 누굴 말해? 보험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보험회사.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이 계약자. 이 계약자도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아주 쉬운 문제인데 아주 많이 틀린 저기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다음 중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바르게 묶여진 것은 너무 당연하죠. 보험자와 계약자, 보험자와 피보험자, 보험자와 수익자, 계약자와 피보험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거든요.
이걸 엄청나게 많이 틀렸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사자예요. 보험계약의 당사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규제로 와서 선의성과 윤리성. 이제 모든 그 민사계약에서도 선의성이나 윤리성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착하게 숨김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험계약은 일반적인 민사계약보다 훨씬 더 착해야 된다. 상대방한테 더 선의적인 마음 그리고 숨김없이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 알릴 사항을 다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 이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이 금전의 급부가 오갈 뿐더러 금전의 급부는 민사계약에서도 오갈 수 있죠. 근데 어떠냐면 사건이 발생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사고죠. 이 불확정한 사고에 대해서 자기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행심리가 항상 깔려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런 사행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선의성과 그 윤리성이 많이 강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이 선의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기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상법에서는 거기 있는 것처럼 초과 중복보험 같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든가 아니면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제대로 안 알렸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보험법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그 단체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일반적 민사계약 같은 경우 대학에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의 내용을 갖다 체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이 보험회사를 주축으로 해서 수많은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런 계약자는 보험회사를 중점으로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성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보험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이제 의사설이라든가 규범설과 같은 약관의 해석을 아니면 약관의 구속력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이 규범설적 이론을 갖다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체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단체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보험회사를 중점으로 해서 내가 어떤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 생명보험계약이 체결한 건 나지만 그 이외에 부산에 살고 있는 저기 마산에 살고 있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같은 보험을 체결하고 같은 보험회사에서 위험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대우라든가 약관의 해석이라든가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이 위험을 갖다 조금 더 나와 다른 위험이 포함된다든가 아니면 위험 단체를 갖다 벗어난다든가 하면 그 영향이 나한테까지 조금씩 미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계약 같은 건 상당히 단체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성. 이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대수의 법칙이라든가 수지상대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적 확률을 갖다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민사계약하고 다른 이제 이 기술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 강행법규성. 이게 이제 상대적 강행법규성의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한번 같이 보셨죠. 상법 663조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보험 계약자 등에게 불리익 관계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죠. 이게 대전제예요. 이 편은 이제 보험 편을 말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단서에 다만 해상 보험이라든가 재보험이라든가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보험 계약자가 이 계약자가 일반적인 민간인 즉 일반적인 가계 보험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보험회사에 비해서 정보력이나 기술력이나 자본력이나 교섭력이 현저하게 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보험 계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상법의 규정, 즉 보험편의 규정은 적어도 법령에서 규정해놓은 만큼 그것보다 불리하게 이들에게 어떤 약정을 한 거는 그거는 계약을 다 무효로 시켜버리겠다. 그 조항만 무효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하고 어느 정도 교섭력이 비슷하거나 자본력이 대등하거나 아니면 정보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굳이 상법에서 이렇게 후견적 역할을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의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보험회사하고 비슷한 재보험. 재보험회사는 뭐예요? 아까 이 보험회사가 받았던 위험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다시 받는 거잖아요. 보험회사와 같은 지위에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해상보험 같은 경우.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령을 따르기보다는 대개 영국 법을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영국 관습법하고 영국 해상보험법을 갖다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법령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상 사업을 갖다 주로 하는 회사들은 우리나라 법령을 따를 게 아니라 영국 법령을 따라야 되고, 오히려 그 해상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일반적인 보험회사보다 자본력이 더 큰 회사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는 이제 우리 상법을 갖다 규정을 굳이 적용시킬 필요가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우리 상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약자가 보험회사보다 열등한지 열등하다는 표현은 좀 그럴 거예요. 정보력이나 교섭력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상법에 강한 후견적 지위를 갖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계약자가 이 보험회사하고 대등한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이런 회사라고 한다면 상법이 강행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강행법규로 적용받고 어떨 때는 강행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 이제 상대적 강행법규성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판 663조는 우리 판례에서도 많이 인용을 되는 조문이다 보니까 잘 알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상대적 강행법규성,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그 보험계약법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하다. 일반 민사계약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또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소멸하거나 해지하거나 하면 그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를 중점으로 해서 두 많은 사람들이 계약자가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 보험회사가 망한다든가 이 보험계약이나 이 상품 자체가 어떤 하자나 오류가 있으면 당사자 한 사람한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계약자한테 피해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이런 보험회사가 망하게 되거나 파산을 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계약을 다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을 다른 회사한테 다 이전을 시키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또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민사계약하고 다른 그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10분간 쉬었다가 법원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